예, 오늘은 월드킴의 새로운 직장 동료 2122 시즌 상해 강명,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선수들 로스터 목록 멤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 번역기를 돌리고 막 하느라고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제가 정확하게 발리볼 박스라든지 상해 강명 그 웨이보 SNS 계정도 참고를 했고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그리고 중국의 나무위키라고 할수 있는 바이두백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제가 조사를 했으니까 대부분은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먼저 이분부터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라르손입니다. 풀네임은 조르단 퀸 라르손 부르바흐인데 이 선수가 2009년에 루크 부르바흐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맨 끝에 부르바흐가 이제 붙은 거입니다. 근데 현재는 안타까운 이별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발리볼 박스 선정 올타임 여자 배구 랭킹 순위 2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월드킴이 이제 1위죠. 그러니까 23위도 엄청 대단한 거죠. 인류 역사상 이제 현존하는 여자 배구 선수 중에 23번째로 업적을 쌓았다는 거니까. 물론 발리볼 박스에서 선정한 랭킹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참고를 할수 있을 만한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선수고 이제 든든하다. 자, 출신지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프레몬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별명은 주지사입니다. 네브라스카의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타운 출신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거기에서 다니면서 그 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항 같은 데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면은 정신처럼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해가지고 동료인 플루케 아킨나데오, 아킨나데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 같이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땄었던 센터인데 가버너라고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가버너가 이제 주지사죠. 포지션은 레프트 윙 스파이커, 키 190, 스파이크 높이 302cm, 블로킹 295. 네브라스카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를 나왔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지나온 클럽 팀으로는 바케라스 데 마야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팀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디나모 카잔 러시아, 그 다음에 액자시바시, 그 다음에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그리고 미국의 리그인 S리치 언리미티드 발리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로간톰이 있는 미국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자, 로간톰이라 하면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012년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페네르바체 소속이었는데 미국의 전설적인 플레이어죠. 그런데 2012년 챔피언스 리그 당시 월드킴이 이제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이제 우승을 한 그런 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로간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플레이어인 라르손이다 보니까 숟가락 얻는 것까지 지금 계승하려고 그러죠. 액자시바시 시절에 본인이 주장으로 있었을 때 월드킴의 활약에 힘입어서 액자시바시를 우승할 때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했었고 원래 지난 2년 동안 상하이에서 중국 리그에서 뛰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좀안 했었죠. 월드킴이 먼저 상해 광명하고 이렇게 계약을 딱 하니까 그때 이제 숟가락을 얹기 위해서 아 나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옆에서 본건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계약을 하고 지금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죠. 반드시 우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두 사람이 있는 한 굉장히 유력한 우승후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또 얹고 이제 미국 리그까지 월드킴을 지금 꼬셔가지고 데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상당히 얻는데 능하다. 자, 다음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네브라스카주 대표로 여러 번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뛰었고 2006년 스탠퍼드 대학을 누르고 NCAA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이나모 카잔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6년간 뛴 이후 액자시바시 비트라로 이적해서 이적 첫해 CEV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MVP를 수상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으며 라르손 본인은 올림픽 금메달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땄죠.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은 감독님을 보겠습니다. 왕즈탱 감독이고 한국발은 왕지등입니다. 82년생이고 선수 출신입니다. 키 197에 스파이크 높이 345였다고 합니다. 지금 상하이 감독인데 상하이 선수 출신이에요. 남자팀은 되게 셌었네. 9연패 리그 우승을 차지했었던 바가 있고 주장을 3번을 한것 같아요. 지금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주장이었던 교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3번 주장을 한것 같습니다. 자료가 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2006년에 공격 4위를 했었던 바가 있고 과거 3연패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다음은 코치인데요. 우샤오동, 한국발은 무소동.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사진밖에 없어요. 지금 상해광명 웨이보 SNS 페이지에만 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지혜, 한국 발음은 양첩 또는 양희로 나와 있습니다. 두개 중에 뭐가 맞는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양희로 할게요. 발리볼 박스
올타임 랭킹은 874등입니다. 좀 낮은 편이죠. 1718년도에 월드킴이 과거의 상해 강명에서 뛰었을 때 같이 있던 선수입니다. 1718 때도 있었습니다. 한족이고 허베이 출신입니다. 그 우한이 허베이성 쪽이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94년생이고 키 192, 스파이크 높이 308, 블로킹 300. 포지션은 레프트도 보고 라이트도 보고 하는데 주로 레프트를 윙 스파이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선수는 아버지가 허베이성 배구팀 선수 출신이고요. 은퇴 후에 허베이에서 배구 코치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친께서 생각하기에 허베이 여자 배구가 수준이 낮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10살 때 상하이 쪽으로 이제 전학을 보냈다고 해요. 2006년 12살 때 양희가 상하이 청소년팀에 합류를 했고 거기서 기량을 키워서 점차점차 상해팀의 주전이 이제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팀 내에서 공격과 수비의 양쪽의 균형을 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고요. 2011년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소집훈련에 참가를 했고 교체 멤버로 좀 뛰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뛰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출전 기회가 거의 좀 없었다고 하고요. 경험은 많이 없지만 하여간 멤버로서 2010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 우승을 했었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했었고 2011년 러시아 대통령컵 우승, 2011년 아시아 여자배구 선수권대회 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은 역시 월드킴이 있었던 1718 시즌에 존재했었던 장이찬, 한국 발음 장일선입니다. 랭킹은 1955등이에요. 굉장히 낮죠. 91년생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키는 187cm, 블러킹 307, 스파이크 310이고요. 2001년도에 상해 초등학생 배구대회 우승을 했었던 바가 있고 역시 같은 2001년 11월에 상해 올림픽 소프트 배구 챔피언, 초등학생 때 굉장히 두각을 좀 나타냈었고 2009년에 세계 청소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었고요. 2019년에 여자배구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중국팀 엔트리에 포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제6회 여자배구 아시안컵 우승 멤버입니다. 다음은 6번 가오이, 한국 발음 고의입니다. 예, 고의적으로 뭘 했다 할 때 그 고의, 한자도 한자는 다르구나. 요 한국에서는 고의에 대한 대항마로 고의정이 있죠. 역시 1718 시즌에 상해에 있었습니다. 98년생이고 키 194, 블로킹 317, 스파이크 327, 굉장히 높죠. 2016년에 중국 배구협회가 선정한 국가 청소년 여자 배구 대표팀 훈련단 명단에 이제 선정이 이제 된 바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 아까 장희찬하고 같이 여자 배구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아시아 언더 23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게 베트남에서 결승전을 했는데 북한 여자 배구 팀을 상대로 3세트를 승리로 장식해가지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2019년에는 중국 여자 배구 12명 엔트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도 23세 이하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 서브 공격상, 서브 에이스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래이, 한국 발음 장뢰. 제가 저번에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장래이를 한국 발음을 장일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이제 제 실수였습니다. 장이찬이 장일선이고 장래이는 장뢰입니다. 장뢰삼 할 때 장뢰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알아두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랭킹이 1455등입니다. 발리볼 박스 랭킹은. 그리고 1718년도에 월드킴이랑 있었습니다. 발리볼 박스에는 1718년도에 상해 강명 명단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다른 사이트 이런 데를 보면은 그 해에 있었거든요. 자, 85년생이고 이 사람은 상하이 토박입니다.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고요. 181cm가 키고 이모와 사촌이 배구선수였기 때문에 장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시립소령에 입학하여, 시립소령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용어겠죠? 거기서 이제 배구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코치와 감독님에 의해서 많이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상하이 청소년 스포츠 학교에 입학을 했고 친구들이 클럽팀에 입단하는 것을, 합류하는 것을 많이 봤지만은 본인은 거절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중국도 드래프트 제도가 아닙니다. 드래프트 제도가 아니고 유소년 클럽 그런 제도인 거죠. 유럽식이라고 지금 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각을 뽐내지 못하고 있다가 3학년 후반에,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상하이에 이제 젊은 여자 배구 코치인 리우 하이펑 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청소년 대회에서 장뢰를 우연히 발굴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해광명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포지션이 이제 아포짓인데
라이트인데 이번에 중국 전국체전에서 이제 4강에 드는데 혁혁한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을 세웠죠. 이 주장은 장희찬인데 팀의 맏언니로서 잘 이끌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전국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할지 아니면은 겨울리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전할지 거취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좀 올려놨는데 근데 좀 이번 시즌만 월드킴도 있고 라르손도 있고 하니 우승을 거의 몇 년간 못했잖아요. 계속 2, 3등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왜냐면은 마땅한 아포짓이 없어요. 월드킴 라르손 둘 다 레프트니까 든든한 라이트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레프트 선수가 라이트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라이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년만 더 뛰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특이한 점이 중간에 해외 진출을 한번 했습니다. 2013년에 아제르바이잔에 진출을 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에 진출을 그동안 웨이추이, 위추월이라고 옛날에 대표팀 세터였죠. 그리고 마윈 웨이, 이게 마윈 윈인가? 예,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선수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두 명에 이어서 장뢰가 두 명의 팀 동료와 함께 그러니까 상해에서 두 명이 그때 1년 동안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리그에 있는 이티사치 바쿠라는 클럽팀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코모티브 바쿠하고 라비타 바쿠 요렇게 팀은 알고 있었는데 이티사치 바쿠라는 팀은 좀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1년 뛰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 바가 있고요. 과거에 광저우 아시안게임 우승 멤버였고 2011년도에는 여자배구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멤버였고 런던 올림픽 때도 주축 멤버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 세계 여자배구 그랑프리 현재는 VNL로 명식이 바뀌었죠. 그랑프리에서 중국팀이 9전 전승 1위를 차지했는데 그때 이제 멤버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넘버 7 진사우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진시우가 되겠고요. 발리볼박스 랭킹은 3885등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리고 1718 시즌에 역시 팀에 있었던 멤버고요. 지금부터는 좀 자료가 좀 적습니다. 그 인지도가 높은 선수들이 이제는 좀 적거든요. 진사우도 좀 마찬가지인데 포지션은 미들블러커 94년생이고 키 184cm, 스파이크 305, 블러킹 300. 2014년에 상하이 팀이 이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멤버였고요.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 여자배구팀 훈련 명단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 명단이라는 게 최종 엔트리하고도 달라요. 이제 그 영화 탈과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수백 명을 일단 뽑아놓고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1차 훈련 멤버 그리고 2차 통과 멤버 그리고 최종 엔트리 12명이 이제 마지막 남고 뭐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라서 중국은 그 훈련 명단에 올랐던 거고 대표팀에는 뽑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베로인 왕유이고요. 발리볼박스 랭킹은 3407등입니다. 1718년도에 상해에 있었고요. 95년생이고 키 175. 옛날에는 공격을 했었나봐요. 예, 공격 높이 286, 블러킹 270. 근데 이제 리베로니까 의미는 없죠. 다음은 백넘버 16번 세터 비안 유키엔. 한국 발음 변우천입니다. 발리볼박스 랭킹은 2571등입니다. 1718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미양이라는 양미 세터가 주전 세터였고 그때 후보였는데 지금은 현재 주전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생이고 키는 180cm 좀 장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터치고는 스파이크 높이 300 블러킹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넘버 18 18 쉬샤오팅 역시 세터고요. 한국 발음 허효정입니다. 아 한국 발음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이죠. 효정이 예, 오마이걸 리더도 효정이지 않습니까? 랭킹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제 6369등이고 1718년도에 상해팀에 역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는 서드 세터였던 것이죠. 지금은 세컨드 세터가 됐고요. 98년생이고 상당히 어립니다. 키가 183, 변우천보다 더 크죠? 그리고 스파이크 308, 블러킹 300. 2017년도에 세계 20세 이하 청소년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백넘버 13, 류제닝. 한국 발음 류철저. 지금부터는 이제 발리볼박스 랭킹에 없습니다. 너무 젊은 선수들이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은 레프트 아웃사이드 히터고 99년생. 키는 183cm, 스파이크 296, 블러킹 286입니다. 세터인 허효정보다 더 높이가 낮죠. 다음은 백넘버 12번 첸팡님. 한국 발음 진팡님입니다. 역시 발리볼박스 랭킹은 없습니다. 1718년도에 없었습니다. 아까 류제닝도 류철저도 1718 때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선수들은 1718년도에는 없었던 선수들입니다. 이제 어려서 그렇겠죠. 진방님은 포지션은 세터고 2000년생입니다. 예, 2000년생이고 키는 180cm입니다. 다음은 백넘버 4번 첸 루이란. 한국 발음 진예란이고요. 1718년도에는 상해팀에 없었고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히터 또는 리베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서베로로도 가끔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이는 2001년생, 키는 175cm입니다. 다음은 백넘버 10인데요. 백넘버 10 이우재유, 한국 발음 류태구인데 전국체전은 외국인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10번이 남으니까 준 것 같아요. 10번이 뭐 비워둘 순 없으니까 라르손이나 월드킴이 오면은 백넘버 10번은 당연히 그 두 중에 한 명이 하겠죠. 아마 라르손이 원래 두 시즌 있었으니까 백넘버 10을 가져갈 것이고 월드킴이 양보를 하겠죠. 근데 액자시바시에서 월드킴이 10번 양보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라르손이 양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한국 팬들의 좀 전반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류태구는 역시 발리볼 박스 랭킹은 없고요. 1718년도에 상해 팀이 없었으며 포지션 미드 블로커, 생일은 99년생, 키는 191cm입니다. 뒤에 네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활약을 제법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사이트를 뒤져서 제가 근데 이제 중국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한문도 전혀 모르고 이과 출신이잖아요. 번역기로 돌려서 어거지로 찾아낸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틀린 정보가 많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항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저 커뮤니티나 이런 걸로 수정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매거진 돌팔이였습니다.